안녕하세요. 일본 인스타 쇼리예요. 오늘은 한국 드라마 사라의 불시자라는 드라마가 요즘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왜 사라의 불시자이 이 타이밍에 일본에서 유행하는지 소개할게요. 일본에서 인터넷 기사들도 왜 사라의 불시자라는 드라마가 요즘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흥미로운 거 몇 개 찾았으니까 그걸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스즈키 스즈미 씨라는 분이 쓴 기사인데,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통 일본 여성들 평균적인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이분이 독특한 시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와 이렇게 보는 게 새롭다라고 느꼈으니까 이분을 소개할게요. 먼저 이 사라의 불시자라는 드라마를 안 봤던 분들도 계실까봐 그것도 소개하면서 얘기할게요. 사라의 불시자라는 드라마가 남자가 북한 군인이고 여자가 한국 재벌집 출신 아가씨예요. 여자가 잘못으로 북한에 가버리고 파라글라이더 사고 때문에 북한 군인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 기자분은 북한의 군인이라고 하면 윤동성이 없고 위아래 관계가 엄격하고 행군이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는 상냥하고 기쁨이 있고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이다. 사실 완전 엘리트 아들이고 원래는 군인이라는 것보다 피아니스트를 목표로 스위스까지 유학에 갔던 완전 부잣집 아들이다. 근데 그런 환경을 자랑하는 것도 없고 요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커피는 공으로 만들고 아주 부하를 아끼고 같은 마을에서 사는 시끄러운 아줌마들에게도 착하고, 이 사람도 또 자기 위생적인 성격이고 자위감은 있는데 독선적이지는 않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지켜줄게 하면 요즘은 스테레오타입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그렇다고 지키지 않고 도망가면 남자답지 않다고 여전히 차갑게 보는 사람들 많은 게 오늘 남자들 사정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천답인 남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 불가능하고 모순한 존재가 돼버릴 것 같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현빈 씨라는 것은 완전 정답에 가까운 존재다 라고 써 있어요. 여자들 배망은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어렵고, 남자답게 돈이나 힘이나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여자를 침묵하게 만들고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건 완전히 unstore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드라마 여자 주인공을 보면 파라글라이더 때문에 불법 입국 자체가 완전히 위험한 북한에 불시착 해버렸다. 그래서 여자니까 지켜줘야 된다가 아니라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갔던 사람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완전 히로처럼 여자를 지켜주는, 이게 여자들을 봤을 때 하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여자들이 취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라고 분석했어요. 그들은 무순을 힘으로 깨졌던 천답의 남자다. 얼굴 포함해서. 라고 써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이게 완전 뭐라 해야지? 바로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의견도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다. 여자들 마음속에서 그런 면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다음은 나카즈마 K라는 분이 올렸던 기사를 볼게요. 애초에 한국 여성이 북한에 불시착한다는 설정에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세계는 코로나가 감염하는 것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다. 이런 코로나가 유행하는 속에서
우울한 생활, 우울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속에서 이 드라마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만 하는 내용이라서 빠지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고 회망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식으로 분석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거 생길 것 같긴 하고 만약이라도 이런 거 생겼으면 뭔가 위험한데 로맨틱하다 조금 흥미롭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냐면 이건 올해 2월부터 넷플릭스에서 올렸는데 한산 탑10에 들어가는 정도로 인기가 있고 오늘은 2위구나 어제 1위였는데 아무튼 한산 1위, 2위, 3위에 많이 들어가요. 일본 사람들은 야후라는 검색 사이트 아니면 구글 많이 써요. 주로 한국 사람들 네이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야후라는 검색 사이트 중에 야후 뉴스라는 게 있어. 그게 아마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뉴스랑 가까운 건데 이걸 보시면 일본 반응 한국인도 놀랐다 북한 무대의 한국 드라마에 일본인이 빠지는 이유라는 게 올라오고 링크를 누르면 방금 소개했던 나카즈마 케이시 기사가 떠요. 일본 많은 저산소라는 사이트는 일본 야후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댓글 중에 일본 사람들 반응을 한글말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일본 많은 저산소 사이트 링크는 제 동영상 설명 부분에 넣을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봐주세요. 여기 이 사이트 한국말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완전 안 좋은 악플? 혐한 악플? 이런 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근전적으로 보는 것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해서 소개한다고 들었어. 예를 들어 내 주위에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없다. 나도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다. 라고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밑에는 노인은 재미있었다 노인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근전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후 뉴스는 일본 사람들 중에 완전 평균적인 사람들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한국계 내용에 나왔을 때 우익적인 사람들 많이 나타나서 댓글 달 때가 많아요. 많이 집착하는 사람은 혼자서 많이 댓글 단다고 들었어요. 사나의 불시자? 미안해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넷플릭스로 인기가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이트 밑에는 이 댓글을 본 한국 사람들 댓글이 있어요. 전부 다 익명으로 쓸 수 있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재밌다고 추천해주더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나이 불시작이 새로운 게 여태까지 겨울연가 같은 한류 드라마는 일본 아줌마들 많이 봤었어요. 일본 젊은 사람들은 많이 몰랐었는데 이번에 사나이 불시작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파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이거 진짜 안 봤다는 사람 없다 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도 시청률 정말 높았다고 들었어요. TVN라는 한국 케이블 채널 만선 중에 도깨비보다 마지막 회 시청률이 높았대요. 이게 일본에서 진짜 유행하는 건 맞는데 안 봤다는 사람 없다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확실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나 댓글 달아요. 그래서 댓글 궁금하시면 익명으로 댓글 달지만 일본 많은 조장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제가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볼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던 사람들 많으니까 넷플릭스 가입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제 주변에서도 아는 여성도 아는 남편도 사나이 불시작 맞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라마 내용인데 저는 처음에 사나이 불시작 봤을 때 완전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내가 만약에 어느 날에 북한에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라든가 무슨 사고가 생겨서 제가 북한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지? 이런 거 상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잡혀가면 북한에 저도 사람의 불시작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처럼 남자를 유혹할 것 같아요. 죽는 거 싫어서 남자를 유혹해서 어떻게나 해야겠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저 처음 장면을 보면서 그 한국인 여자가 북한에 가서 북한 군인을 만났을 때 살아남아야 되니까 북한 남자를 유혹하려고 했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역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일본 사람한테 북한이 어떤 이미지냐면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이미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완전 혐오를 한다라는 감정은 별로 없는 사람이 많고 뭐 그렇다고 완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수상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라고 들으면 뭔가 보면 안 되는 무서운 거를 보고 싶어지는? 궁금해지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북한 문화에 어느 정도는 호기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 북한이 나오는 드라마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평소에 궁금해하는 북한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나이 불시작에 북한라는 요소가 나오니까 일본에서도 더 스토리가 재밌다고 화제가 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북한계 제일 교포분들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본이란 북한은 국교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일본 사람이 북한에는 못 가요.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한에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 북한 투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참가하고 북한에 갈 수 있다고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 경유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적어도 300만 원 이상 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고 그 투어에 참가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도 북한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암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빈 씨 잘생겼어요.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현빈 씨 잘생기고 스토리도 재밌고 여자들 완전 좋아할 만하는 스타일? 바람도 안 피울 것 같고 성실하고 뭔가 잘생겼는데 한 여자만 바라볼 것 같고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까 그 얼굴은 사람마다 주향이 다르니까 모르겠는데 누구나 저런 캐릭터는 좋아하지 않을까 여자라면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한일 문화 차이를 소개하거나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본받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유튜버로서 가능성이 넓어지니까 구독은 귀찮아도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유튜브 라이브도 해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벨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도 받으세요.